제가 진짜 글을 잘 쓰고 싶었거든요. 어릴 때부터 소설가가 꿈이었고, 몇년 동안 진짜 라면만 먹으면서 글만 썼는데, 드디어 편집자도 만나고, 출판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. 지금 쓰고 있는 건 스릴러거든요. 살인자, 범죄, 뭐 그런. 편집자가 그러더라고요. 글을 못 쓰지는 않는데 아이템이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새로운 소설을 가지고 미팅하기로 했는데 일주일째 꽉 막혀서 도무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. 진짜 마법처럼 글이 쫙 써졌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결론은 새 소설 완성? 애플파이예요. 이걸 먹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. 대가는 따르겠지만. 될까요? 손목이 참 예쁘네요. 손목이요? 이걸 관절이라고 해야 하나? 뼈마디가 조금 아플 텐데. 상관없어요. 이번 소설만 잘 써진다면. 너무 맛있어요. 이렇게 맛있는 파이 처음 먹어봐요.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도, 혼자 애쓰며 힘들어하던 순간도,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.